2015년에 일본에서 발매한 돈, 이게 한국에서 사이즈에 따라서 40만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. 여성용 275, 남성용 270. 이게 지금 비교한 걸 보시면은 평범하다면은 평범할 수 있는 제품을 나이키에서 아주 영리하게 시차를 두고 발매를 해버리니까 모든 이슈를 얘가 다 잡아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요즘 가장 핫한 신발 중 하나인 덩크로우 거민 컬러, 아니면 뭐 범고래로 불리는 이 신발입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용 코스트 컬러인데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. 리뷰를 했고 여기 둔 건 이따가 제가 사이즈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여성용하고 남성용하고 사이즈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, 그때 이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품 남성용도 나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오전에 커뮤니티 들어가도 이 얘기뿐이고 뭐 오후에 들어가도 이 얘기뿐입니다. 현재 뭐 거의 모든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얘가 이슈를 거의 다 잡아먹은 것 같은데, 뭐 나이키에서 평범한 신발을 아주 영리하게 시차를 두고 발매를 해버리니까 리셀가가 뭐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. 온통 얘 얘기뿐이고, 뭐내 친구는 몇 개가 됐네, 나는 하나도 안 됐는데, 내 건 없네, 온통 그런 얘기들 뿐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. 제가 예전에 조던 다크노카 리뷰할 때 이 제품 같은, 그때 뭐 한참 물건 많이 나오니까 가격 떨어진다 그럴 때 제가 그 가격은 그 물건 양, 물량하고 상관없으니까 얼마나 인기 있냐 없냐, 이슈가 되냐 못 되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발매됐을 때 사라고, 이 제품은 가격 안 떨어지니까 그 조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제품도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평범한 그런 신발이다 보니까 또 확 오르지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떨어졌어야지 정상인 신발인데, 제가 볼 때는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.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이슈가 유지된다면 가격이 더 오르겠지만은, 뭐 이 제품 말고도 다음에 이제 남성용 코스트 제품 나오고, 그리고 뭐 조던, 뭐 시카고 같은 거 나오고, 다른 더 이슈가 되는 신발들이 나오면은 이 신발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볼땐또 멈춰야 정상이고요. 지금 보면은 해외 뭐 플랫폼 같은 데 기준으로 보면은 발매가에서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0불에서 뭐 150불 그 정도 조금 더 붙은 것 같고, 사이즈에 따라서.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만엔 초반, 일본이 좀 제일 적게 붙은 것 같고, 한국이 뭐 사이즈에 따라서 뭐 20만 원 넘게, 25만 원그 정도 붙은 것 같으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. 뭐 디테일한 거는 이 코스트 리뷰하면서 거의 말씀을 드렸고, 뭐 SB 덩크하고 차이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재단이 이 코스트에 비해서는 좀 깔끔합니다. 재단이 좀 깔끔한 편이고, 뭐 개체 차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다 그러면은 소재가 약간 다른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확실히 코스트에 비해서는 재단은 깔끔하고요. 뭐 사이즈 같은 경우는 270 신는 분이다 만약에, 그러면은 그냥 270, 발볼 없는 경우에 그냥 270 신으면 맞을 것 같고요.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반업이나 1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냥 자기 발에 상관없이 크게 신는 분들은 그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거고, 기본적으로 그냥 발볼 없는 분들은 본인의 평소 사이즈하고 같이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남성용이고 이게 여성용 275고 이게 270인데 보시면은 밑창 기준으로 사이즈가 같습니다.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, 그때 제가 이 제품 리뷰하면서도, 여성용 제품 리뷰할 때도 남성분 뭐 270이면은 275, 발볼 없는 거 없을 때 그렇게 신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200, 여성용 275가 남성용 270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
뭐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고요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